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경찰협회 케이블 소속의 NYPD 장킴경관입니다. 지난번에는 요즘 심각한 사회 이슈인 학교폭력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늘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관심과 보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덴티티 탭, 즉 신분 도용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가끔씩 신분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인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서 이러한 신분 도용에 의한 범죄와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분 도용이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즉 이름,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기 또는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 도용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정보 도용은 크게 신분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경우와 기존에 있는 계좌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도용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 쓴다거나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계좌나 체킹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수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신분 도용은 범죄 정보 도용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형태입니다. 신분 도용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하지도 않은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살지도 않는 주에서 택스가 밀렸다고 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FTC나 로컬 경찰의 신분 도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도움이 부족한데 이유는 형사 사건과 신분 도용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면 경찰과 관련 기관에서는 형사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해 1,500만 명 이상이 신분 도용의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신분 도용 범죄자의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800달러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신분 도용의 사건의 경우에는 FBI나 검찰이 나서서 처리를 하지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전문 회사에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 도용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딧국에 연락하시어 신분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여 추가 신분 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 올라온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신용기록을 조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분 도용 방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고 중요한 번호 등을 항상 주의 깊게 다루셔야 합니다. 소셜번호나 생년월일, 어머니의 성 등은 처음 계좌를 오픈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노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도 필요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지갑에 놓고 다니지 않아야 하고, 특히 소셜번호나 카드 분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신분 도용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주의하셔서 부주의하실수록 골치 아픈 일을 겪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